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근데 우리 어머니 수심이, 근심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집안에 누가 아프신 분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님이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운 있고 건강하시겠냐마는 큰 병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분이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게 많아야 되고 또한 가지는 자식, 특히 아들을 두셨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들에 대한 또 걱정도 많아야 되고 순차적으로 묻겠습니다. 집안에 아프신 분은 누구세요? 내가 걱정하는 아들의 며느리 짝꿍? 당장에 죽을 병은 아닌데, 뭐, 암이라든가 위험한 그런 금방 죽을 병은 아닌데, 병명이 뭔데요? 뇌경변인데, 뇌경변. 처음에 이제 결혼할 무렵에는 말을 조금씩 하고, 그냥 또 행동도 했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성인 되니까 완전히 그냥 눕네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좀 이혼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언니 벌써 울라 그래. 왔어요. 알것 같아, 우선.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결혼해서 3년 살았다 그랬어요, 언니? 3년 동안 아기가 이제 수족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며느리 되는 아기가. 병이 더 깊어지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아들 생각하면 또 아들 인생이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며느리 보면 안 됐고 그렇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데 내 아들 인생을 생각하면 또 막막하고 아직 젊은데 네, 맞아요. 손주 아직 보셨어요? 3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안 봤어요. 그래 우리 엄마 손주도 낳고 잘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근데 요즘에는요 어머니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가 그 강아지가 병이 들었다고 내다 버려도 욕을 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물며 내 집에 사람을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가 병들어서 수족을 못 쓴다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글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어머님과 아들 인생을 두고 보면 아유 100번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 참 난감한 문제를 들고 오셨어 엄마가 근데 어머니 부부 사이에 금전 문제 또는 배우자가 아프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혼이 될수 있는 그 이혼의 그건 못 돼. 이혼 사유는 못 되는 거 아시죠? 그럴 것 같으면 며느님이 스스로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이혼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수족이 불편하고 누워는 계시지만 정신 멀쩡하고요. 말은 어눌하시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소통이 됩니다. 그런 분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대리해서 이게 생각이 없고 소통이 안 되고 뭐 정신적인 이상 장애가 크게 있을 때 대리인이 뭐 찍어줄 수도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 정신 멀쩡하고, 내가 말이 어눌할 뿐인지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지금 며느님이 마음이 돌아서서 도장을 안 찍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지금 한번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나이하고 이름, 아들 나이하고 이름을 어머니 좀 적어주세요. 아들이 40살이면 무슨 띠야? 40 됐어요?
올해 나이 마흔이면 보자. 소띠네? 며느리가 지금 날삼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2년도에 들삼재였어요. 원숭이띠고. 그리고 얘는 들삼재지만 22년도는 이 인사신 형살 때문에 악삼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돈댁에 그 내막을 알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자, 요기, 요 서열에서 상이 난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당시보다도 갑자기 급격하게 22년도부터는 건강수가 이유 없이 산송장처럼 드러놓는 형국으로 지금 신수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게 호전이 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 친구가 건강할 것 같으면 사실상 한 서방은 없고 열 서방이 있어야 되는 며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아들하고 결혼을 했지. 만약에 전혀 내가 신체 조건에 꺼리낌이 없으면 개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당신 아들 눈에 안 찼을 것 같네요. 이 사주대로라면.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내변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혼 전에도. 이 친구들이 누군가 지인의 어떠한 신분 확인이 된 소개도 아니었고 내가 보기에는 노는 자리 아니었으면 뭐 만남의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둘이 이렇게 뭐 채팅을 하다 만났든지 뭐좀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무언가 새로이 도발해라. 또 내가 내년부터는 내 온기에 활기를 띠는 그러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지사의 문제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되고 걸림돌이 되다 보니 올해는 이 소띠가 깨져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한 집에 살아도 각방을 써야 한다든가 아니면 별거를 해야 된다든가 혹시 아드님이 그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삽니까? 어머님 집에 있습니까? 엄마는 우리 집. 그렇죠. 별거 중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 대로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 신수로 따질 것 같으면 나는 삼재고, 그리고 내년에는 22년도와 마찬가지로 또한번 을사년 사명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며느리가 죽을 고비에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은 만큼의 어떠한 땜을 이루셔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가 쉽게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음력 9월이 넘어가야 사별이 됐든 이혼이 됐든 양단의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며느리한테 강압해가지고 억지로 도장 찍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겠다만 평생의 배필 인연은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만큼 지금 신수가 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한쪽은 꺼져 들어가고 한쪽은 무언가 이제사 내 운을 만났고 이제사 무언가 활기를 찰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기존에 깔린 문제들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운이 들어올 때는 과거지사의 어떤 문제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한테 있어서만큼은 지금 가정궁이 큰 문제잖아요. 직장 똑바로 있는 거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 지금 아들이 올해는 축진이라는 바살까지 겹쳐서 무언가 더 깨져나가야 되고 뭔가 더 내년에 들어오는 운기까지 오니까 지금 갑진년의 중반기 이후부터 하순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과거지사의 문제를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복달이 나. 그러니 얘는 한 집에 있지도 못하다는 얘기야. 별거 아닌 별거까지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이거는 감정을 실어서 무당이 얘기를 못하겠고, 있는 그대로 무슨 컴퓨터처럼 얘기를 하자면, 사중 온기나 집안 온기로 봐서는 내년, 적어도 7월이 넘어가고 나면, 이 며느리가 내가 목숨을 구하고자 스스로 도장을 찍든지, 내가 목숨값을 내기 위해서 가정공을 잃어버리든지, 그거 자체가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하순으로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병원에 이제는 넘어가야 하는 수정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명이 짧다라는 얘기는 금방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죽는다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번엔 요양병원 신세를 가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아기가 도장을 찍어주면 다행이지만 못 찍어주면 이젠 요양병원의 보호자 역할까지도 하셔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어머니 이게 올해 또 내년까지 꽉 차서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되든 저게 되든 내년 하순이 가야지 결론이 지어져야 강제적으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 처갓집 조상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시는 그러한 구술을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며느리 마음이 빨리 돌아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당신 아들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시 재가할 형편 못 되고 시집갈 아이는 못 되잖아요. 죽어도 이 집 귀신입니다. 해도 그렇죠. 죽어도 이 집 귀신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안 좋게 죽으면 내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몸 아픈데 버려졌다라는 그런 한을 지고 죽게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혹여라도 도장을 고맙게도 찍어주면 그래도 간간히 들여다보시고 아이 살펴주시는 역할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셨죠?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